네, 그럼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왼손 주법들 계속 해볼 텐데요. 비브라토까지 했었죠, 지난번에는. 그럼 이제 밴딩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어떤 게 남았는지는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지난번과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유심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죠. 자, 이 부분만 빼고요. 그렇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저 작은 음표들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저게 없었다면은 그냥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따우디디 따 이렇게 이제 들리도록 연주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해머링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할 때도 띠용 하는 느낌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앞부분을 이제 여기를 이제 빨리 쳐야 된다는 생각에 그 리듬까지도, 그 다음에 나오는 리듬까지도, 막 이렇게 빨라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듬은 잘 지키고 있되, 앞에 있는 음만. 아니면 꼭 앞에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 꾸밈음들이. 이 꾸밈음들이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그 리듬은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특히 저 슬라이드로 된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슨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단한 이제 진행이 있는데 이거를 저 이제 이런 거를 트릴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렛 위에서부터 이런 효과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밴딩이 남았죠, 이제. 밴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줄을 이제 구부려서 어느 특정한 음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 4, 5, 6번 줄은 이제 밑으로 내리고 반대로 1, 2, 3번 줄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서 밴딩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간혹 예외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5번 선 5프렛을 밴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저 밴딩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 풀이라든지 뭐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밴딩하게 되는 음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 그러면 한 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 프렛으로는 E 프렛 위의 음까지 밴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2분의 1로 되어 있으면 자, 여기겠죠? 한 프렛 위에 자, 여기까지 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저 밴딩에서 쓰이는 저 화살표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저게 그냥 위로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뮤트를 해줘야 됩니다.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 피크를 써서 대고 이제 원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밴딩하고 대고 원 위치. 이거를 이제 숙달돼서 이제 빨리 할 수 있게 되면은 자, 이렇게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다른 줄에서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올리고 대고 그 다음에 원 위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화살표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려오는 음까지 다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저 내려가는 건 이제 릴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음까지 다 들리게끔 연주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저 음표들의 길이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이게 한 박자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아니면 올라가 있을 때는 좀 길고 내려오는 건 좀 짧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리듬이 바뀌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올라갔다가 아니면 뭐 반대로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밴딩 하나로 낼 수 있는 뉘앙스가요. 뭐 예를 들어서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식의 그런 밴딩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로 즐겨 많이 사용하는 밴딩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두 번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두 줄씩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5프렛, 2번선 5프렛, 그리고 3번선은 7프렛입니다. 그리고 밴딩은 7프렛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이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니즌 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음이 유니즌으로 똑같아지기 때문에요. 여기를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의 근사치만 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요. 그래서 그 음이 좀 파르르르 떨릴 정도까지가 딱 좋습니다. 지금 그쵸? 계속 음이 파르르 떨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니즌 밴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써주면 굉장히 효과적인 연주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미리 밴딩을 해놓고 내려가는 음만 들리게끔 하는, 그러니까 미리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릴리즈 되는 음만 들리게끔 하는 이제 프리밴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리 올려놓는다고 해서 프리밴딩. 이런 식의 연주들 아마 간혹 나올 거예요. 이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랑은
느낌이 좀 틀리죠. 뭔가 그루브를 느낄 때도 앞으로 이렇게 막 쏠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프리밴딩을 잘 쓰는 연주자가 누가 있냐면요, 건스앤로지스의 슬래시가 있습니다. 그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기타 솔로에 보면 나와요. 이런 프리밴딩을 사용한 릭이요. 이 부분이. 올라가는 음은 안 들리고 내려가는 음만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독특한 뉘앙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리밴딩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밴딩 하나로도 정말 많은 뉘앙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자들의 다양한 연주들을 직접 보고 실제로 이제 플레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브라토 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밴딩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뮤트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이렇게 밴딩을 하게 되면은 자 올라갈 때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 이렇게 그냥 다른 줄을 건드리게 돼요. 특히 그 위에 줄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첫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뮤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줄들은 그냥 이 첫 번째 손가락이나 뭐 기타 다른 손가락들로 살포시 그냥 대는 느낌만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만 대고 있어도 뮤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밴딩 하게 되는 음만 빼고는 다 이렇게 쳐도 하나만 지금 나오고 있죠. 어차피 6번선은 엄지가 맞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바닥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줄들은 소리가 안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다 칠게 되더라도 예, 실제로 소리 나게 되는 음은 밴딩하게 되는 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뮤트를 다 잘 해주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일렉 기타에서는 어떤 소리를 어떻게 내기보다는 어떤 소리를 어떻게 안 내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깔끔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뮤트 이거를 댐프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그럼 예를 두 번을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4, 5, 6번 줄 위주로 밴딩을 하는 연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 2, 3번 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두 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밴딩을 좀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멜로디와는 살짝 다르게 해봤습니다. 자, 우선 그럼 듣고 오실게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음이 들리면 안 되죠. 대고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밴딩이 들어가는데 자, 저럴 때는 리듬을 잘 보라고 했었죠. 자, 점8분 음표에다가 마지막 16음표니까 따다다 이렇게 들리게끔 연주를 해야 됩니다. 저기는. 그렇죠? 그리고 비브라토. 자, 여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저 꾸밈 음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런 것도 따라다다 이게 맞는 리듬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따라다다. 자, 그리고 오프레 왔다가 다시 또 들리면 안 되죠. 내려오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서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간에 나오는 꾸밈음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자, 지금 두 번째 반복했을 때는 주로 1, 2, 3번 줄, 그러니까 고음현 쪽에서 이제 밴딩을 많이 넣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럼. 자, 밴딩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브라토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밴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브라토를 넣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 대신 일정한 속도를. 자,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속도가 점점 더 붙겠죠?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다시 8프렛 밴딩 비브라토 나왔죠. 자,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밴딩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브라토를 넣으면서 본인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좀 모자란 것 같다 싶은 거를. 내려왔다가 자, 여기는 밴딩과 쿨링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밴딩하고 내려와서 이제 쿨링을 해야 되니까 5프렛이잖아요. 그래서 중지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떼어져야 돼요. 내려오면서요. 자,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요. 내려오면서 떼지고 풀링. 자, 이게 익숙해지면은 다음 음으로의 연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한 옥타브 더 올라와서요. 그리고 포지션 이동해서 여기도 또 한번 나왔죠. 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일렉 기타 연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주법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다양한 뭐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뉘앙스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곡들이라든지 유명한 곡들을 이제 카피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것들 MR 트랙 들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왼손 주법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3노트 펄스 스트링까지도 모두 다 활용을 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all-in-one 연주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